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즉흥적인 건데, 저기 보시면, 닉네임이 케빈 개츠비라는 분이 있어요. 저분이 한동안 안 돌아다가 1년 만에 들어왔는데, 저한테 소식을 하나 전해왔습니다. 본인 이야기는 아니고, 본인 사촌동생이 중앙대학교 문과에 합격했다고 하는데, 축하보다, 문과 나와서 뭐 하려고?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씁쓸하더라고. 말씀하셨네. 아니, 근데, 자, 개치맨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사촌동생이 뭐, 일단 문과도 입결이 높지 않을까요? 중앙대 문과가 알아준다고 하더라고, 아까 지금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특히 중앙대 신방과는 유명하잖아요. 예. 물론 문과가 취업이 만들기 힘든 건 사실이야. 근데 이 친구가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간 거 아닐까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문과 나와가지고. 열심히 안한건 아니잖아요, 사연자분. 아, 개츠비님. 사촌동생이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들어간 거잖아. 응? 노력해서 들어간 건데. 일단은 축하해줘야죠. 그 신방과 출신 분 중에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왜 아나테이터도 유명하신 분, 거의 전현무 씨랑 양대 산맥, 그 김성주 아나운서, 그분도 중앙대 신방과기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일단 그냥 들어가는 과는 아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간 거잖아. 그리고 저 친구가 원해서 들어간 거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해. 뭐냐면, 자, 개치맨 잘 들으세요. 내가 정말 저과를 가고 싶어서 가는 거하고, 그냥 점수 맞춰서 가는 거는 정말 다른 거예요. 개치맨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개치맨이. 내가 저과를 정말 원래부터 좀 가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원해서 노력 끝에 가는 거하고, 그냥 수능 점수 맞춰가지고, 어떻게 그냥 줄 세워가지고, 가하고 나하고 나 아무 때나 그냥 점수 맞춰가지고 내가 지금 얼떨결에 들어가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난 사촌동생, 그러니까 내가 개치비님이라고 하면 그 사촌동생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야, 네가 원래 이과를 좀 오래 가고 싶었어? 원래 이쪽에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아니면 네가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별로 없고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내보자 해가지고 냈는데 여기 들어간 거야? 린디아님 뭐 오세요? 이걸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자기가 원해서 들어갔으면 열심히 하겠죠,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겠지.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이 수능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시험이잖아.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대한민국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산이자 가장 중요한 시험이잖아. 그 중요한 시험 일단 끝냈잖아요. 네. 끝내고 나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치비님. 다른 친구는 저게 냈는데 떨어진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야. 다른 지원자는 저기 내고도 가고 싶은데 내고도 떨어진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뭔지 알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뭔지 알겠네요. 그분 아드님이 좀 문제 되시면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정말 정말 많을 거예요. 저기 가고 싶어도 못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나는 무엇보다도 개츠빈이보다 그 개츠빈 사촌동생님의 어떤 의견이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 하기 나름이 생각해요. 물론 문과가 힘들다는 건 사실이야. 뭐 나중에 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친구 생각이 있으니까 저기 갔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기 지원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고3들도 옛날처럼 그냥 순수하게 공부만 하진 않더라고. 어느 정도 미래에 내가 뭘 할지를 어느 정도 충분히 구상하고 대학교 진로를 짜더라고요. 예. 옛날처럼 그냥 점수 맞춰가지고 대학교 내고 막 그런 행동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거는 저 친구 인생이지. 인생이자. 인생이기 때문에, 저 친구가 이제 알아서 할 문제예요. 본인이 왈가, 왈가불가, 왈가불가 맞나?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개취비는 일단 본인부터 잘 되는 게 중요해. 일단 나부터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개취비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팩트 폭력할게요. 나도 지금 제대로 뭔가 어디 들어가서 제대로 된 경기 활동 못 하는데 뭐 남이 잘 돼가 사촌 동생 잘 돼가지고 그게 아 왈가 왈부 오케이. 갑자기 생각 안 났어요. 죄송합니다. 왈과 왈부 감사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죠? 일단 나부터 내 입에 풀칩부터 하고 살아야지. 내 거가 석자 아닙니까? 나한테 진면한 문제도 사촌 동생이 해결해 줄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 주변 사람들 해결해 줄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촌 선생님 저 중앙대 문과 들어간 건 앞으로 저 친구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리고 또 개츠빈이 어떻게 도와주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개츠빈이면 개츠빈이 본인의 일단 직면한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뭐 친구도 아까 뭐 서강대 뭐 고대 간 사람들 그 사람들 각자 문제 해결해야 돼. 일단은 중요한 게, 예. 뭐, 저 친구 알아서 문제죠. 예.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 뭐, 저 친구가 이제 뭐 합격했다고 해서 문과 나와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문과 가지?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도 내한테는 사치라는 거지. 나에게는. 뭐, 저 친구가 문과 가건 말건, 일단 나는, 일단 내 위치에서, 내 생활에 일단 지적해야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갖는 게전더 중요하다고 봐요. 개츠빈님. 참고로 저 케빈 개츠빈님 저분도 중앙대학교 예, 전기과 예, 수석으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예. 근데 저분도 본인 학과에 굉장히 뭔가 불만을 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불만 가져도 일단 내 안에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야지. 이미 돌아갈 수 없잖아요. 먼 길을 왔잖아. 이제 와서 뭐 후회한다 한들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촌 동생 합격한 거 정말 축하하세요. 고생했다. 너도 수능 공부한다고 그동안 하고 싶은 거못 하고 야자 같은 거다그 힘든 야자 다 거치면서 공부했을 텐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개치미님, 지금 친구들은 수능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 아시겠지만, 킹시국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에 시험 봤다고 하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지금 서울이 제정신 아니라는 거. 정상이 아니잖아요. 방역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마스크 쓰면서 반날 동안 시험 봤다는 것 자체가 고역일 텐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교실에 확진자 나오면 씨, 다 보따리 싸고 나와야 되고. 오히려 지금 고3들은 내가 알기로는 이제 학교 간 날보다 집에서 공부한 날이 더 많을 거냐 아마? 네, 지금 고3이고 이제 수능 결과 나왔다고 치면 아마 고1 때부터 이제 메론다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학교 간 날짜보다 집에서 공부한 날짜가 더 많을 거예요. 집이나 학원이나. 네. 특히 서울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실제로 학교 간 날이 한 1년에 한 4달밖에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1학기 합쳐가지고. 예. 네. 그때도 뭐야, 서울에서 그때도 작년에 그때도 터졌을 때 6월달에 나왔죠, 6월달에. 6월달에 가가지고 한한달반 갔나? 가고 나서 또 방학이었잖아요. 방학하고 나서 또 회복 안 돼가지고 한 10월달까지 했다가 학교 갔다가 한달반 다녔나? 한달반두달 다녔습니다. 다시 또 방학인데 방학도 3월, 4월 계속 갔잖아, 무기한으로. 기억 안 납니까? 그게 수험생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잖아, 사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낫지. 같이 학생들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또 경쟁심도 나고, 공부 능력이 좋잖아요. 물론 혼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오히려 학교 안 다니고 이제 자유롭게 하면 사람이 나태해질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공부하기 난더 어렵다고 보거든, 사실. 준비하기가 더 힘들 거야, 아마. 그런 고충도 있다고. 그런 고충을 다 감수하고 공부해가지고. 감수해가지고 다 시험 봐가지고 좋은 결과 나온 거잖아요. 대단한 걸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저 친구한테도 문과 나와서 뭐 하려고 하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축하한다. 야, 지금 너 2년 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어려운 거 많았을 텐데 그동안 수고했고 편히 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추억 많이 쌓았다. 그리고 아마 대학 가면 열심히 해야 될 거야. 초심 잃지 말고 그동안 고생했다. 이 얘기 정도 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저 친구 알아서 할 몫입니다. 문과 나와서 뭐 백수가 됐지 아니면 뭐 좋은 직업을 가질지 그건 저 친구가 들어가서 열심히 할 몫이야. 우리 개치빈이 몫이 아니라. 아무튼 제가 대신해서 그 사촌동생분한테 이제 중앙대 합격했다고 좀 축하하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고생했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아무튼 우리 개치빈님은 본인 인생부터 신경 씁시다. 본인 인생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